해리스 민주당의 실책 중에 하나는 히스패닉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불법 이민자를 갖다 차단하는 걸, 국경을 닫는 걸 갖다 싫어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직계만 한 10명만 딱 오고 나면은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가서 좋은 거예요. 한국의 많은 지식인과 이 언론 이쪽 그룹이 CNN하고 뉴욕타임즈 편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트럼프라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와 민주당과 심지어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도 못 봤던 것을 갖다가 미리 지적한 지점이 있어요. 백인들이 왜 가난하시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요.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라도 강달러를 약화시켜야 됐다. 환율부터 조정하라. 그 다음에 무역 흑자 내지 마. 라고. G. 디펜스와 일론 머스크 사이의 충돌이라는 게 불가피할 것 같다. 네, 국제 시사 문의지 파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실 저희는 나름대로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고 작년 한 말쯤부터 해가지고 부지런히 이 트럼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썼어요. 트럼프 2기를 대비하자 그랬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트럼프가 어떻게 이렇게 싱거울 정도로 완승을 해버렸는지 원인 분석 하는 시간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그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이번 그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 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가장 큰 물결은 역시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물론 물가가 많이 뛰어서 고생 많으신데 미국은 물가가 정말 많이 뛰었답니다. 미국은 경제 성장이 되게 좋았잖아요. 연봉이 뛰고 그 다음에 자기 투자한 자산이 가격이 뛰고 이러면 괜찮은데 일반 서민들은 임금은 거의 뛰지는 않고 그런데 물가는 막 두 배 이상 뛰어버렸으니까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선거에 전체 대세를 결정한 거는 역시 인플레이션 문제였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장 눈에 이제 보이는 해리스 민주당의 실책 중에 하나는 뭔가면은 히스패닉이라는 카테고리. 우리가 보통 라티노 내지 히스패닉이라고 그러면은 멕시코에서 이민을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불법 이민자를 갖다 차단하는 걸, 국경을 닫는 걸 갖다 싫어할 것이다. 왜냐하면 친척들이 건너와야 되는데 동포들이 건너오는 걸 막으니까 싫어할 것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면은 멕시코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은 자기 직계 아버지 엄마 오고 밑에 사촌 해가지고 직계만 한 10명만 딱 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의 관점은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가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노동을 해야 되는데 또 우르르 몰려오면은 인건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직계까지만 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 국정 좀 닫아주면 좋겠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첫 번째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히스패닉이라는 사람들이 혼혈들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스페인 느낌이 강한 사람들 있을 거고 어떤 또 인디안 느낌 강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페인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뭐 열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스페인어로 제대로 책도 읽을 거고 뭐 문학도 즐길 거고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의 아메리칸 흑인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몇백 년 전부터 노예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적인 그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건사하고 아버지가 아이들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출세를 시키고 아니면 장사를 시키고 하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런 문화가 좀 약한 편인 거예요. 근데 스페인계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난 되겠다는 열정도 강하고 그러니까 미국 와가지고 딱 자리 잡아서 장사해가지고 돈을 딱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돈을 딱 벗고 나면 이 사람들은 갑자기 때깔이 달라지면서 느낌도 좀 더 서구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좀 중산층 느낌도 나면서 그때부터는 의식이 히스패닉이라고 불리는 걸 갖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나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백인이라는 의식도 강해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집도 백인들 많이 사는 데 이사를 간대요. 가고 나서 의식도 나는 스페인계 백인으로 불려주는 게 좋겠는데라는 생각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공화당으로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요.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히스패닉은 종교가 되게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기 때문에 어떤 젠더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이른바 미국에서는 뭐 정체성 정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미국의 백인 일반 중산층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젠더 문제라든지 정체성 정치 가지고 막 밀어붙여버리면 오히려 히스패닉에서 남성들 같은 경우가 일부러 이탈할 가능성이 많죠.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히스패닉 남성들의 이탈, 이 이탈이 이번에 선거를 좀 가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대세는 인플레이션이 갈랐다고 보고 미국 민주당이 착각한 큰 전략적인 실수였던 히스패닉이라는 카테고리를 잘못 이해한 거. 그게 이번에 결국 승패를 가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저희가 파도에서 다룬 기사 중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 다 1달러에 판다 하는 그런 저렴한 달러 스토어. 여기가 이제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생필품 거의 모든 거를 제공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얘네들이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성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유일한 경쟁력이 싼 거 이런 거 제공한다는 건데 이 너무 물가가 뛰어버리니까 그렇죠. 얘네 입장에서도 이 싼 가격에 제공하기 어려워요. 그 미국 경제를 단순히 통계 수치로만 보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은
올해 한 중순쯤부터 계속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소득층이랑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이 느끼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히스패닉 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이주해서 그렇죠. 나름대로 기반 잡고 부유해진 사람들이랑 최근에도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곳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워낙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민이 많이 들어오는데 한 80년대 이런 때 초반에 들어왔던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은 그때 당시에는 베네수엘라에서 학력도 되게 높은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사람들이 요새 들어오는 같은 그러니까 사실 동포죠. 동포들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랑 교육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죠. 맨날 저기 와서 범죄나 저지르는 그렇죠, 애들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생각 자기들은 다 자리 잡았는데 네. 거기다가 사실은 크게 놓고 보면은 노동시장에서 자기 경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전통적인 좌파 입장에서 계급을 놓고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거로 갔다가 너무 이제 정체성 정치에 이제 함몰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간과한 것도 확실히 그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주로 얘기했던 거는 이제 민주당의 패착이 이랬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공화당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떨어지는 사과만 받아먹은 거냐 라고 하면은 사실 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한국의 많은 지식인과 이 언론 그 이쪽 그룹이 CNN하고 뉴욕타임즈 편식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미국 내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심지어 예전에 보면은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바이든한테 꽤 이기고 있었어요. 이게 이기고 있을 때조차도 한국 언론에서는 아직도 바이든 이기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하겠다고요. 그러다가 바이든 사퇴하고 나니까 사실은 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말이죠. 우리도 지금 입장이 보면은 트럼프 하면 트럼프 좀 이상하죠. 보면 어떨 때는 좀 과격하기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과 심지어 미국의 공화당 사람들도 못 봤던 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지적한 지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보면은 미국의 같은 경우는 흑인은 가난하고 히스패닉은 중간 정도고 백인은 잘 살고 하는 그냥 단순한 식의 3분법 정도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 지금 러스트벨트 가면은 백인들 무지하게 가난하다 해서 그리고 러스트벨트의 가난한 백인을 갖다가 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백인들이 왜 가난하시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가요.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달러 패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중앙 연방 정부가 찍어내고 그러면서 실리콘밸리라든지 경쟁력 있는 몇 군데는 굉장히 부자를 만들지만 미국의 전반적으로 제조업 분야, 사실 제조업이 사람을 고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실리콘밸리에서 사람을 그렇게까지 많이 고용하지 않아요. 결국은 공장에 가서 기름밥 먹어가면서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죽어가는 바람에 미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난하게 산다는 거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달러 패권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고 그런 점에서 우리 생각에는 미국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가 다 좋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미국 내에 많은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좀 폐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민주당의 그 이쁜 이야기, 그 멋진 이야기 밑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 봤을 때는 공부 많이 해서 하버드 나온 저 부자들이 그냥 이쁜 이야기, 멋진 이야기만 잔뜩 하는 거지 막상 러스트벨트에서 가난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안 챙기는 하고 진보라면서 기층 민중하고는 괴리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이번에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가 했던 몇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 중국하고의 관계가 이제부터는 대결 국면으로 간다. 그래서 대중 외교, 디커플링이죠 일종의. 두 번째는 러스트벨트를 구해내야 된다. 미국의 제조업을 살려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는 트럼프 그 좀 기이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정치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점은 정확하게 본 게 아니에요. 그 점을 본 게 결국은 미국의 기층 민중들한테 먹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최근에 트럼프에 대해서 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그런 급의 정치인들밖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 왜냐면은 아예 미국 정치의 어떤 방향 자체를 바꿔서 그렇죠. 심지어 후임인 바이든조차도 결국은 대중에 대해서 그렇죠. 대결로 가는 그걸 그렇죠.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조업도 다시 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제조업에 대해서도 대량의 그 보조금 때려가면서 들여오겠다 하는 진짜 진정한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람들은 내 적들도 내 그걸 따라오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가 그 일을 해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함께 갈 수 없다. 중국이랑은 결국 대결밖에 없다. 라고 말한 거랑 제조업 기반 그렇죠. 이런 거 다시 가져와야 된다. 그렇죠. 한 일자리 가져와야 된다. 그렇죠. 말한 것들. 그 두 개 다 사실은 바이든이 이제 들어오고 사람들이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바뀔까 했었는데 오히려 그 부분으로 더 강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민주당 쪽에서도 아 민심이 이미 이동을 해버렸구나라고 그렇죠. 알아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트럼프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랄까요?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좀 과소평가되었던 측면들이 있긴 있죠. 그런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가져오겠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왜냐면은 제조업이 미국을 떠난 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임금이 너무 높다든지 특히 이제 그 달러 패권에 대한 비판도 하면서 사실은 근데 달러 패권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미국이 지금의 강력한 권력? 이런 걸 누려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제조업 가져가는 건 물론 좋은 얘기지만은 그거랑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거랑 서로 또 상충되는 그렇죠. 그런 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기본적으로 잡히는 방향이 있지만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항상 예. 이 충돌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달러 패권 문제가 제가 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달러 패권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기축통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종이 찍은 가지고 막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한 거 아니에요. 종이로 찍었는데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만큼 좋은 건데 그리고 이 달러를 찍어내면 좋은 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찍어내는 족족 인플레이션이 될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찍어내도 부담이 좀 덜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인플레이션을 나눌 거니까. 근데 달러라는 종이를 갖다 찍어내요, 미국이. 이것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역 적자입니다. 그거는 메커니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전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역이 적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하나 보면 돈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 돈도 미국 국민들한테 세금 거둔다면 미국 국민들 반란이 일어나죠. 그냥 돈 찍어내면 되잖아요. 찍어내가지고 이라크 전쟁도 하고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달러 패권이라는 이 돈. 다른 나라는 찍어내면 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미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을 함부로 쓰는 이 재미를 들리고 나면은 연방정부 권력이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특히 트럼프 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딥스테이트란 말 하잖아요. 하버드 프린스턴 나온 고위 관료들이 미국의 연방정부를 장악하고 관료제를 통해 가지고 돈 가지고 뭐 전 세계에 뭐 한다고 하면서 원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막 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전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달러 패권 정말 달콤하죠. 근데 이걸 즐기면은 그만큼 미국 경제가 적자를 보고 적자라는 건 간단합니다. 무역이 적자된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내부의 경제 공장 같은 게 죽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사람이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는 국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의 러스트벨트 이 제조업을 갖다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 강 달러를 약화시켜야 됐다. 근데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국제 화폐로서의 역할 그 부담을 갖다가 금 같은 거 가지고 금이라는 건 소속이 없으니까 금하고 달러가 옛날에 부담을 같이 했으니까 이 앞으로는 금과 달러를 같이 부담을 나눠가지면 좋겠다. 그럼 부담 줄잖아요. 주는 만큼 미국 제조업이 살아날 거고 금이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많지가 않으니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금만 가지고는 돈을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가 뭔가면 그렇다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그런 암호화폐가 새로운 금으로서의 역할을 갖다가 좀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달러의 부담이 좀 줄 것이다. 아, 제 생각을 타고서 달러 패권을 포기는 안 할 거예요. 달러가 지금 이만큼 부담이 있다면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면은 그거 줄어드는 만큼은 미국에서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굉장히 세잖아요. 지금 우리가 1달러당 지금 1,400원 해다가 지금 약간 살짝 떨어졌는데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1,300, 1,200 정도로 달러가 지금보다는 약한 달러로 갈 것이고 그 약한 달러가 미국의 수출 경쟁력, 무역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것이 미국의 러스트벨트를 어느 정도는 살려낼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 자국을 우선하기 위해서 네. 그 달러 패권을 조금 더 약화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관세나 이런 걸 총 동원해가지고 수입은 이제 줄이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무역 흑자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가 사실 같이 어느 정도 가난해지는 길을 걷게 되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랑 이렇게 거래할 때 맨 먼저 물어보는 게 그래요.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 얼마야? 그거 꼭 챙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흑자가 있다는 것 자체를 갖다 못 찾는데요. 왜 미국이 모든 나라의 재고 떨이 처리를 갖다 우리가 다 맡아가지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제조업을 죽여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한국도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미 무역 흑자가 있을 거고 왜냐하면 환율 자체가 워낙 수출하기 좋게 돼 있으니까 경쟁력을 강화시키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맨 처음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환율부터 조정하라. 그다음에 무역 흑자 내지 마라고 줄여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라는 봐요. 그걸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건데 그건 각오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자본을 줄인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그걸 갖다 소화를 해내야 되거든요. 그럼 재고가 처음에는 많이 쌓일 거예요. 재고 쌓이면 이제 경제가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국가가 수출이 아니고 국내 수요를 갖다 활성화시켜가지고 경제 성장할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최근에 이제 나온 이제 또 보도가 그 중국의 이제 무역 흑자가 지금 올해 이제 1조 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 게 아유 뭐 중국만 두들겨 패겠지라고 네. 생각하는데 저희도 같이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비가 많이 필요해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시피 중국도 사실은 그 미국에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가 막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계속 돌려보내고 있거든요. 한국도 이제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이 이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특히 우크라이나 계속 그 얘기하죠.
푸틴이 지금 엄청 좋아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 이코노미스트 보도를 보면은 심지어 우크라이나도 트럼프 당선을 오히려 반가워하고 있대요. 미국 공화당에서는 외교적으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뭔가 옛날 닉슨과 그 키신저의 성과거든요. 소련하고 중국이 공산 국가니까 서로 무조건 친구게 지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두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국익, 별도의 국익이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나라는 또 하필이면 국정선도 서로 많이 마주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을 리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게 바로 닉슨하고 키신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공산권의 넘버원이었던 소련을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음으로써 봉쇄를 들어간 거거든요. 봉쇄당하면서 완전 소련 제국 자체가 무너져버렸는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때 푸틴을 챙기는 걸 봤을 때는 그 닉슨이 했던 걸 갖다가 한번 거꾸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러시아랑 손을 잡고 그래서 러시아랑 손잡고 한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필리핀에서 이렇게 봉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너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를 다 챙기니까 그러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지금 벌써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 전쟁은 종결내라 그만. 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휴전하는 조건들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은 나는 젤렌스키 당신한테 1달러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미국이 만약 1달러도 안 주고 총탄 안 주고 그러면은 저기는 전쟁 못 하거든요. 푸틴 같은 경우는 이미 동남쪽에 지금 러시아계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땅이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아마 남부지방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땅을 이미 가진 거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그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멈춘다면 푸틴에게는 외교적 승리가 되죠. 젤렌스키도 무조건 싫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전쟁이 2, 3년 길어지면서 너무 많은 희생을 하고 이걸 멈추지를 못하고 있잖아. 저게 많은 땅을 뺏겼는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나중에 직권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막 제일 좋은 거는 뭐 젤렌스키 옛날에 또 무대에도 서봤던 사람이니까 젤렌스키가 트럼프하고 싸우는 걸 보여야 될 거예요. 싸워서 난 이 상태로 전쟁 멈출 수 없다라고 막 싸우면서 전쟁을 멈추게 하는 그 악역을 트럼프한테 넘겨야 되겠죠.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내가 우크라이나 조국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싸웠다는 그걸 보여주면서 아마 다시 집권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으로는 아 이렇게 전쟁이 종결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라 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봐야 될 가장 챙겨야 될 거는 뭔가면 나토 확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는 거는 아마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는 할 수 있는 게 나토에 가입은 하면 안 되고 나토에 가입하면은 우크라이나 동북쪽하고 모스크바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푸틴이 또 전쟁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한 EU 정도 가입하는 거로 목표를 갖다 바꿔야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이라고는 거대한 제국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탯줄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헷갈렸던 것 같은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완전 남이고 심지어 적까지 됐다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두 개의 나라로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탯줄 끊기의 전쟁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남북관계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 그때 당시 외교안보 쪽 담당을 했던 사람들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했던 것들이나 이게 사실은 결국 아무 성과가 없이 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많이 냈다라든지 뭐 이런 대목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과연 요번 2기 때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또 다시 뭔가 이벤트성 뭐 그런 게 버려질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거에 이제 더 관심을 가질까 하는 이제 어느 정도 회의감은 있지만은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 이제 또 다시 김정은과 어떤 접촉을 통해서 뭔가 어떤 타겟점을 만들려고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머릿속에서는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봉쇄한다는 게 저는 의식이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이제 푸틴도 챙기고 다 전략적으로 계산해서 챙기는 건데 김정은이 이뻐서 챙기는 건 아닐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갖다가 반중, 이거 비중이라도 괜찮아요. 중국계 서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국 서클에서 나와서 푸틴이 오히려 좋죠. 푸틴은 트럼프하고 조금 더 가까운 사이니까. 그리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도 중국에서 지금 러시아로 갈아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푸틴은 트럼프와 조금 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에 떼어놓고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바운더리의 그 위성으로서 두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을 갖다가 개혁개방하는 것 자본주의에 노출시키고 하는 그 노출을 갖다가 중국 쪽이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 쪽, 서방 쪽으로 잡땡기려고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 그게 되고 나면 또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뭔가면은 북한이 미국의 컨트롤하에 들어가가지고 군사적 위협은 좀 사라진다라고 조금만 그 가능성이 보이면은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자체를 갖다가 좀 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주적으로 보기 때문에 줄인다고 하든 많이 줄이지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해군, 공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용들을 갖다 조금 줄이는 작업은 하지 않을까.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많이 줄일 거예요.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유럽은 중요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이미 트럼프 일기 때 독일에 있던 주독 미군도 많이 줄였어요. 3분의 1 정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은 많이 줄여나갈 거예요. 대신 동아시아는 그렇게까지 줄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 미국의 컨트롤 하에 들어온다고 믿으면은 그러면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조금 더 비용을 줄이는 작업을 갖다가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저는 시작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마 북한하고 접촉을 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가 뭐 또 워낙 또 획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모릅니다. 갑자기 평양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튼 간에 회담을 할 것이다. 근데 지난번과 달리 지난번에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임대를 해줘 중국 마크 있는 그런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이번에 간다면 아마 러시아 비행기 타고 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은 트럼프가 북한을 제일 좋은 거는 반중 국가로 만드는 거고 그게 안 된다면은 비중 국가로 중국하고 좀 거리가 있는 비중 국가 그리고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국가 미국과 아니면 러시아가 함께 컨트롤하는 국가 정도로 만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중기적으로는 한반도 내에서 우리 한국하고 북한하고 거리는 조금 있을 수 있다 대신 북한은 일본 내지 미국과 조금 더 먼저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대 관건은 역시 핵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워낙 기존의 방식이랑 다른 방식으로 외교를 해왔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목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은 이제 그렇죠. 이런 걸 해주겠다라는 네. 거였는데 만약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도 그래갖고 어떤 식으로든 핵을 포기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요. 너희들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랑 같이 딱 진을 치기로 한다고 하면은 너희 핵 그거는 뭐 용인을 해준다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둘 수 있기는 하겠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로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언제든지 그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듯 북한은 만약에 자기네들이 온전하게 핵 전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야금야금 어떻게든 또 남한 쪽에다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렇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 나름 그 전문가들도 아 이제는 한국이 아무래도 자체 핵무장이랑 이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한국을 핵무장 시킨다는 건 일본하고 이제 같이 시킨다는 거거든요. 보통 하면 이제 한국과 일본을 같이 하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핵무장을 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기존의 그 반 비확산 체제, NPT 체제가 이제 무너진다는 거거든요. 그건 몰라요. 제가 느끼는 거는 폼페이오도 한국의 핵까지는 거는 뭐 굉장히 뭐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 뭐 하기도 하고 뭐 한국의 핵까지는 거는 뭐 한국이 알아서 할 일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해지진 않았다는 느낌은 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대통령 있고 그 옆에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아마 논의를 하는데 그 논의가 어디로 틀지는 아직까지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은.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제일 중요한 변수는 그거예요. 북한의 핵을 용인할 거냐. 북한의 핵을 용인한다는 게 자동으로 대한민국하고 일본의 핵을 용인한다는 거거든요. 북한도 핵을 가지고 그리고 핵이라는 게 미국을 향할 수도 있고 한국을 향할 수도 있지만은 중국을 향할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 예컨대 북한 정권에 압박을 정권 압박하기 위해서 압록강을 넘으려고 그러지만 북한 핵을 가지고 그 베이징 북경을 갖다 향해 있으면은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핵 자체가 북한을 중국으로 떼어놓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미국이 혹시 판단한다면은 그러면은 핵을 용인할 거라고 봐요. 근데 핵을 용인하게 되면 또 자동으로 나오는 얘기는 한국과 일본도 동시에 용인한다.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 결정할 거예요. 중국의 이 팽창을 갖다가 북한이라고 하는 방파제 하나 만들고 그 밑에 한국이라는 방파제 만들고 그 옆에 일본이라는 방파제 만들어서 삼중으로 방파제 만들면은 중국 완전히 막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저는 8년도 아니 4년 동안 트럼프 그룹이 NPT 체제, 비확산 체제를 무너뜨려가면서 그걸 하려고 할까? 라고 했을 때는 무섭기도 하니까 그건 안 할 거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거는 미국의 온건한 외교 당국자라면은 북한도 비핵화하라. 대신 비핵화해도
한 나라를 방어하는 게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 보면 아시겠지만은 러시아가 세계 군 재래식 군비가 세계 2위였어요. 우크라이나가 25인가 30위 정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무기 대주니까 방어를 해내잖아요. 32도 2위 정도 되는 그 막강한 군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번 전쟁을 보면 느낀 거는 생각보다 방어가 세다. 옛날에는 뭐 방어가 3배 정도 세다 그러지만 이번 보면은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이 경제 성장을 해나가면서 경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재래식 군비를 갖출 수 있거든요. 북한이 사실은 핵에 많이 몰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면 재래식 군비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북한이 경제 성장하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창을 사는 것보다는 방패를 사도록 자꾸 유도를 해서 북한이 방어가 조금 세지면 그 방어는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도 될 수 있고 일본에 대한 방어도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으니까 방어망을 살 수 있도록 경제 성장 그리고 재래식 군비의 확충을 통한 방어에 대해서 약간 자신감 그 자신감을 생기면은 그때 가가지고 북한이 지금 뭐 핵탄도 한 40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40개 중에서 뭐 1년에 한 개씩이든 뭐 1년에 두 개씩이든 간에 그 UN에 보면 핵 담당하는 데 있잖아요. 기구. 그 기구에다가 이렇게 넘기든지 뭐 아니면 미국에 넘기든지 이런 식으로 결국은 북한도 비핵화해야 될 거고 한국하고 일본도 비핵화로 있는 게 일단 미국의 가장 주류 입장은 결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가봐야 알아요. 중국이랑 강력한 변수도 있고 중국이 너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은 새 나라 다 핵무장 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몰라요. 그거는 진짜 그건 지금부터 논의를 해봐야 되고 트럼프도 자기 생각이 없을 거예요. 트럼프는 회담 들어가기 전에도 자기가 무슨 말을 회담에 들어와서 말할지 뭐 자기도 모른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은 저는 안 짜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어떻게 논의할지는 그건 가봐야 알고 그건 중국이란 변수, 북한이란 변수, 러시아란 변수 이런 여러 변수들이 함께 요동을 치면서 결국은 결론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핵무장 해야 된다. 핵무장 준비하는 건 좋아요. 요차하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죠. 그러니까 핵무장을 갖다가 예컨대 휴사인 떨어지면은 6개월 만에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준비 정도 갖추는 건 저는 뭐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무리하게 미국이 아직까지 뭐 마음도 없는데 그리고 허용해 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했다고 하나 잘못하면은 중국으로부터 경제 제재 당하면 아마 우리 주가 반토막 날 텐데 중국에 경제 제재 당하고 나서 우리가 무리하게 했다가 갑자기 서방 전체에 경제 제재 당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쪽박 차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건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특히 인선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번 이제 캠페인에서는 억만장자들이 많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나와가지고 모자 쓰고 막 그 점프하고 막 이러는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패러디도 되고 이랬었는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한 게 사실은 2016년에 트럼프는 뭔가 진짜 민중의 대변자라는 느낌. 그래서 이제 억만장자들, 특히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이런 쪽을 막 되게 혐오하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2024년도 돼가지고는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그냥 돈만 대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를테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 머스크도 거기에 같이 배석을 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이 뭔가 되게 깊이 관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조만간에 결국은 잡음이 터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사실 전통적인 그 트럼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이런 그룹이랑 지금 이제 부통령으로 이제 함께 당선이 된 JD 벤스를 주축으로 한 전통적인 제조업 베이스랑 그다음에 러스트벨트의 그런 민중들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하라는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사실 JD 벤스는 상당히 지금 빅테크를 혐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JD 벤스랑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한 자리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결코 장기적으로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 거대한 그 기술 대기업들한테 보조금도 좀 해주고 법인세도 깎아주고 그러는 반면에 JD 벤스를 위시한 이런 쪽에서는 아 빅테크 다 저 분쇄시키고 이제 그런 부들을 다시 민중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JD 벤스와 일론 머스크 사이의 충돌이라는 게 불가피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누가 이기는지를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아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좀 더 이쪽으로 가겠구나라는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새 보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도 나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 예상 외로 좀 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버려서 좀 당혹스러웠던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의 원인 분석과 더불어서 트럼프 2.0의 이제 전 세계 정세부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파워도.kr 들어오시면은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조선업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저희는 작년 8월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트럼프 2.0 시대에도 파도와 함께 하시면 좀 더 경제적인 어떤 투자 선택부터 많은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감히 장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들을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